어둠이 이 땅을 덮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요즘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선하였고 그 선한 가슴에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꿈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나 아닌 타인을 바라보아도 행복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야만 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보호해줘야 될 가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나누며 그리고 손잡아줘야 될 이웃 빼앗고 죽이고 험담하고 하는 이 추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에 관하여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사탄이 이 땅으로 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증오의 영이고 죽이는 영이고 그리고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한테 딱 붙들리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지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한 채 어둠의 노예가 됩니다. 어린 시절 저와 함께 뛰놀았던 친구 중 하나가 뽕나무 밭에 가서 뽕을 따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근데 독사에 딱 물리니까 독사가 독사의 이빨을 통하여 품어내는 독이 혈관을 통하여 들어가니까 독사에 물 때 빨리 발견을 하면 딱 묶어서 피가 위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그렇게 괜찮게 하다가 독이 쑥 퍼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이 포이즌이라고 하는 이 독에 딱 독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모든 세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을 마비시켜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한테 딱 포위되고 그 사탄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딱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인격이 파괴가 되고 정의가 붙고 그 사람의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끝까지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사탄 즉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딱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인간이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쾌락을 도모하며 살아야 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멀어질수록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파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딱 들어오면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딱 붙들린 사람은 하는 짓 보면 항상 남을 헌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본성이에요. 때문에 세상이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그렇게 범죄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치고 외쳐서 120년을 외쳐도 사람들은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사위까지도 노아가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유황불이 막 온 땅을 덮을 때 그제서야 회개해도 소용없고 온 땅이 물로 다 잠식해
그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문은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빛이는 빛 앞에서 살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세운 원 놓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들어와 생각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마비시키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악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 통곡하죠.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고 온갖 관심 다 쏟아 길러놓은 자식들이 어둠의 영에 노예되어 무너지는 자식들, 무너지는 딸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어머니, 통곡하는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송, 뭐, 여러분은 안 그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하고 외국에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대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과 닮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요.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고집 세다. 유대인들은요, 교만해요. 정말 교만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프로테드를 따지면 교만해. 제가요, 외국에서 집회를 해보면 그걸 알아요. 제가 제3의 국가에서 설교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10명 구원 받는다면 한국에서는요, 100을 쏟아도 한 명 구원하기 어려워.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 그 신비로움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졌어요. 정치인들도 백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케어 축제가 막 회사에서 케어 축제가 뭐냐, 애기 돌봄 축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케어 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송도에도 하고 대구도 하고. 나는 그 케어 축제가 뭔가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세상 앞에 나와서 나는 동성애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남자가 여장하고 그 추악한 행동하고 막 그냥 아주 야한 치장을 해서 막 춤추고 정신 나간 귀신 행동이더라고요. 그게 케어 축제란다. 근데 사람들 그죠? 그런데 내가 충격받은 게 거기에 중학생들이 수두룩하고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돼요. 개성 풀면 무슨 성인지 아시면, 내가 목사로서 팔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개성이 너무 강조되면 자유는요, 제한적 자유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둘이 사랑하게 만들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발전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애는 누가 낳아? 이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개성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살아? 통제해야지. 선한 데 힘을 썼고 악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self-control이에요. 절제.
사랑도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케어 축제를 동조하고 허락을 해주고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그러고.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 그런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아들이 무슨 말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 닮으면 결혼시키지는 물어봐. 결혼 오케이. 네 딸이 당신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나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하겠냐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동조하고 그 일을 앞서느냐면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영혼을 팔아서 자신의 영끌력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더러운 사탄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르완 카운티 법원에서 킴 데이비스라는 그 서기관이 이게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한 남자가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 증명서를 띄달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자기가 안 띄워줬대. 그런데 이 주위에서는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 갔다.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둘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해줘야 돼. 안 해주면 고소당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아니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름 통과되면 이 말 못 한다니까. 이런 아멘도 좀 좋긴 좋은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23살 먹는 그 여자가 23살이야. 23살이 총학생회장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운동을 했느냐면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백주에 23살 먹는 여자애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 학문의 전당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전당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숨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당당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총학생회로 새 회장으로 뽑히면 우리 학문의 전당에서 예수제이들이 전도하는 일을 맡겠다고 그렇게 캐치플레이를 들면서 운동을 해서 86.5%가 찬성을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86.5%가 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소리잖아. 그 친구들이 공부해서 장관 되고 그 국회의원 되고 그 친구들이 판사 되고 검사 될 거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막 지금 우리나라의 매스컴들이 이상한 어둠의 영들이 다 붙들고 있어서 진리를 말하면 폭격을 맞아요.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확산돼야 되는데 뭐 기독교 방송국 국장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방송을 한 개만 더 해달라고. 나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큰 교회인데 사회가 하도 악하다 보니까 찍히면 당하니까 이해가시 빡 그 피켓 드는 사람 교인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그런 줄 아셔. 그 교회 가서 피켓 드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주목받으면 안 된다고 방송을 못 하겠다는 거야.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춘천 가난에 가면 김정빈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자기 소리 한다고 얼굴 빨개지겠네. 이분이 신문 지국을 해요. 그래서 여러 신문을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하는 지국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대, 한림대, 그 준천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 새벽 2시, 3시 이때쯤 지문을 이렇게 나르다 보면 다 그 애들이 춘춘 애들도 있겠지만 춘춘 애들 다 집으로 가고 그 학교 주변에 원룸들이 있으니까 다 서울 애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새벽 2시, 3시 여자애들과 남자애들 술 먹고 길에서 너버려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부모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회가 정의가 없잖아요. 힘이 정의라고 하잖아요. 옳은 것이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사회 단체가 15,000개가 된단다. 근데 그분들이 다 좋은 일도 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 가져가면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곳에 가서 데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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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는 정의사회 구현 막 이 사제단에 있잖아. 여러분 신부, 목사 이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이곳저곳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 가서 데모하면 그거는 사회비보다 더 못한 놈들이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종교계에 벌어지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 목사가 아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피켓 들고 다니는 그런 성직자들이 만만 성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사회에 살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가 짓밟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나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둠에 맡기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이런 말 있잖아. It is darkest before the dawn이란 말이 있어요. Before the dawn, dawn 이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두우면 새벽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어둠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어둠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참 이상해 두려워요. 맞죠? 밤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놀 곳이 없으면 산 중턱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곤 했어요. 일부러 제가 담력을 기르고 싶어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면 마음을 딱 다져먹습니다. 나 오늘 절대로 중간에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 10m, 20m, 30m 들어가면 점점 어두워져. 그냥 공포가 슥슥 그 동굴 안에 그 쓸쓸한 느낌 있잖아. 사사한 느낌 말이야. 차, 온도 차이. 어? 근데 음흉한 냄새. 그리고 그 벌레들이 탁 하고 박쥐가 하면 팍 튀면 막 그 오 몸을 서리게 만드는 두려움. 샥 하잖아. 참아야지. 나 담대해. 나 담대해. 네, 지금까지요. 그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10m만 들어간다. 이거 40m 들어갔어. 근데 도저히 무서워서 막 벽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위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견디다 견디다 주여 나 못 견디겠습니다. 딱 뒤를 보고 나오는데 저 앞에 동굴 입구가 있으면 빛이 보이잖아. 그 빛을 보고 팍 달리면 헛달리는 느낌이야. 발을 뛰고 있는데 지금 뭔가 뒤에서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공포감이 어둠 속에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투기할 자로 인하여 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강한 힘으로 불의를 말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영원히 불의 앞에 두지 않아요. 어둠이 완성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의 앞에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열 사람 다 이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이게 아니라고 느껴지면 그 정의의 별에 서야 되는데 정의롭지를 못하는 거야. 다 고개를 숙여버려요.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러니까 온통 어둠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내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의고 옳고 나는 다 옳다 이런 말은 정말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도 가나안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춘천에 이미 교회를 두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꿈을 꿨어요. 목사로서.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성경적인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전례를 좀 버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은 정의로워야 역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결해야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걸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금에야 성도들이 있으니까 가든 말든 가든 상관하지 않지만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 없을 때요 사람 비율 맞추지 아니하면 떠나갈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저 그거 안 했어요. 떠나가라고 했어요. 어? 별 사람 다 있다 진짜?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아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하셔야 우리 가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10년 동안 그거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개척해서 일어난 교회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는 행복하지 않아요. 사탄의 나는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푸른 풀같이 쇠잔하여 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풀이 확 자라나지만 그 풀이 그 벼를 위협할 점 되면 농부는 영락없이 낙철 들고 와 그 풀을 베어버리듯이 왕성한 어둠이 왕성하여 온 세상을 뒤덮을 점 되면 하나님이 내려와 정의의 칼로서 그들을 뺀다 이 말이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리고 고기를 숙이고 못 본 척하고 살기보다는 그런다고 해서 막 빗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둠과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아멘 정의롭게 일어나야죠. 다름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다름을. 우리 주변에는 질병 때문에 어둠 때문에 무너진 자식 때문에 미래를 놓아버리고 통곡하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희망 없이 고개를 끄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실패하여서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좌절감에서 그리고 꿈을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 그 상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이야기가 됐냐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군주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이끌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와 야합하고 사돈 맺고 그래서 서로 친척 삼아가지고 서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그 임금의 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 왕으로 삼았어요. 그 중에 엘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이 오면서 이 시돈 땅은 우상의 나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 와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사탄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과 함께 살면 그 사탄의 영에 중독돼요. 아시겠어요? 왕정도 되면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면 정의로워야 되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이세벨을 딱 왕으로 딱 데려오는 거 이세벨에게 딱 걸려드니까 이 왕이 완전히 분별력 상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알의 신당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협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적 초토화가 되었어요. 나라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바알 신은요 음란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상관없고 바알 신을 섬기기만 하고 바알 신의 신녀들과 음란한 짓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그리 흘렀던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이 망가졌음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붙자. 담대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죽이는 시대인데 선포하기 싫다. 갈멜산에 다 모여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여라. 그런데 모였더니 얼마나 많은지 850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대결하자. 어느 신이 살아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종교의 의식에 빠진 교회,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된 채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죽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이 불이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다올 때까지 계속 그들의 신을 불러도 그 신들은 존재치 않으니 불이 안 내렸어. 그리고 난 뒤에 지쳐갈 쯤 됐어.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물을 뿌리라. 그리고 또랑을 팔아. 또랑을 가득 메울 만큼 물을 뿌리라. 그래서 물을 꽉 다 들여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 그때 하늘에 강력한 불이와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라.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열을 받은 거야.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광야로 피신시키시고 홀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늘에 까마귀에서 물병을 내리고 떡을 갖다 주게 하면서 거기서 쉬고 있으면서 실망하고 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너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다 더러워지고 추악해져도 내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7천 명의 영의 사람이 있다. 7천 명의 그루터기가 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떠나가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기도가 떠나가고 예배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히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세운 뒤에 10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밤 예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50일의 기적이 3월 1일부터 시작, 50일의 기적도 이제 11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행복하다니까. 아멘 합시다. 행복하다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이 도둑같이 찾아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저주가 강렬한 태풍처럼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키웠던 자식들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위해 일어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2절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면, 온 어둠이 세상을 덮어 왕노릇 할 때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빛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빛이 비추시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놓아야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 그랬어?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신분의 소유자이든지 그는 어둠이라 이 말이야. 아멘. 양심도 빛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도 빛이 아니야. 빛은 예수님만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종교적인 관념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11기 3월 1일부터는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크리스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 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어서 어떻게 빛을 비출까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영향력. 빛은 심장 돌이내고 밧데리 하나 집어넣어서 전기불까지 머리 달고 다니고 빛이, 그런 빛을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뭔가 있어, 이거. 아멘.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조금 착하게 사는 척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들어와야 빛인 거죠. 우리 안에 진리가, 진리는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 오시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오셔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마귀인가?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마귀는 누구냐? 기도 안 하면 마귀 돼요. 아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의 나라 만드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스벨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딱 붙들리면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독에 마비, 독이 딱 퍼지버리면 세포가 딱 굳어버리잖아. 마비가 되는 거야. 양심의 마비가 분별력 제로.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성경을 보면 삶으로 드러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욕심 따라 사는 삶 살지 마라 이 말이야.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왜 분쟁하고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욕심을 버리느냐?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면 기도로 채워라 이 말이지. 아멘.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지나갑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의도되어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어? 저는 거짓말을 한 번씩 해요. 뭐냐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안 먹었는데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먹었다고 하면 밥을 사줘야 되잖아. 이해가지요? 밥을 사주는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먹었다고 지나가고 또 시간 관계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말 사람을 영혼을 속이고 하는 거짓말 하면 안 돼. 이익을 위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 자, 예수 믿는 사람 분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 혈기 그 성령 받아도 안 사라져. 아시겠어요? 그 분은 있어야 돼. 그건 에너지야. 아멘. 근데 이건 하지 말라 이 말이. 이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밤 12시 반 깊이 잠드는 시간에 갑자기 옆에 누웠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불을 팍 켜더니 남편 머리카락을 잡아떼고 야 이놈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10년 전에 남편 바람 피운 게 생각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막 짖는 거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지나간 건 패스웨이. 아멘. 자꾸 가거 들먹이지 마세요. 분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 사람이요 가슴에 분을 품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남의 기업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괌 지르고 그냥 빨간칠하고 이내 송도 좀 뭐 기업 앞에 가는데 막 봉고차도 그런 사람들은 또 봉고차도 좀 깨끗하게 한다고 왜 그 귀신같이 오 데다가 책질하고 글 쓰고 자기가 의인이야? 자기가 심판 주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요 돈 주면 사라져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있잖아 말 안 닿고 정의롭지 않아. 정의는 자기 스스로 삶을 보이면 돼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악독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고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요 나 충격을 받았어요. 울산에 있는 분이 누가 하든 내가 그 자동차계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들이 억대가 넣는데요 노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 자리가 딱 프리미엄이 있대. 아버지가
끈다면 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대요. 그걸 찍기 위해서 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안 한데 피켓 들고 아침에 와서 피켓 몇 개 들고 왔다가 이거 월급 받는데 지나가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하셔도 은혜로운 말만 하라 이 말이야.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마라. 이게 빛을 비추는 방법이란다.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마귀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 하세요.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빛된 삶이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신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심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이 선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아멘 합시다. 남에게서 욕심내는 사람이 나누어주기를 원하고 아멘. 남에게서 빼앗아 살고 싶은 사람이 자기 땀을 흘려서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은 뭐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기 영혼 못 지켜요. 장로가 자기 영혼 못 지켜요. 그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50일의 기적을 하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8기보다 9기 때가 더 훨씬 능력이 있고 9기보다 10기가 더 능력이 있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 할수록 영빨이 생기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진리에 묶으세요. 진리에 묶어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예배하는 난 여러분은 은혜 있게 마련이에요. 나를 지키고 빛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다워지고 심령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져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져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이 땅이 좀 정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바라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